아, 안녕하십니까, 경장님. 저 장수호입니다. 아, 예. 주말 잘 보내셨어요? 예. 제가 하나 문의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예. 제가 올린 좀 민원 관련해가지고, 추가 혐의로 관련자 추가 고소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어서 전화를 드렸거든요. 예. 저희가 이제, 장학사 박모 장학사님 여기 제가 직무유기 관련 제가 올리지 않았습니까? 추가 혐의로 예, 그 부분 있어가지고 앤모 고등학교랑 허위 공문서 작성, 허위 공문서 행사, 공동 공모 내지는 방조로 고소장 추가 접수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별건으로 해야 되는지 경장님 통해서 예. 아, 그렇습니까? 근데 이제 여기 박모 장학사님 여기 같이 들어가 있는 거라 가지고 아,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여기 저 앤모 고등학교 여기 관계자분들도 이제 요 같이 고소가 되는 거라 가지고 아무래도 이게 그냥 인원이 그냥 추가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별건으로 해야 하는 게 맞겠죠. 아, 예, 알겠습니다. 이미 거기 내용은 저기 경장님께 제출한 내용하고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제가, 예, 아니요. 지금 같이, 아니, 저기, 바쁘셔가지고 잊으신 거 아닌가 모르겠는데, 박모 장학사님을 이제 같이 지금 직무유기로 지금 올려놨지 않습니까, 제가. 예. 그래서 여기에 허위 공문서 행사 및 이제 작성의 공동 공모 혐의를 추가하게 되면은 기 지금 고소 비기기 피고소인인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조금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니 제가 네. 아, 예. 그럼 이제 박모 장학사님은 그러면 두건 올라가게 되는데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아, 그 경장님 건으로는 직무유기로 올라가 있고, 예, 별건으로는 허위 공문서 건으로는 별건으로 이렇게 해도 괜찮습니까? 아, 예, 알겠습니다. 예. 아, 예, 불편드려 죄송합니다. 예. 마음을 풀려면 시간이 좀 걸리겠네요.